예, 세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대석 스님이십니다. 우리 허대석 스님은 전임 이제 서울대 의대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 처음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하시고, 또 근거창출임상연구 NSCR 국가사업단장을 하시고, 현재는 정년을 하시고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장에 이렇게 크게 봉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공익적 임상 연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임상 연구가 이런 일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을 먼저,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 연구의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잇따라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상 연구는 이제 개발 단계,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SIT, 스폰서가 스포트에서 하는 연구들이고, 또 우리가 공익적 임상 연구 영역은 품목허가를 받은 다음에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IIT를 하게 되는 게큰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SIT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20년간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허가 건수만 해도 거의 6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비해서 공익적 임상 연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자 주도의 임상 연구 IIT 중에서 국가 지원 연구는 첫 출발은 2004년에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에서 사업에서 시작합니다. 해서 이후에 NSCR, NHCR, 지금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SIT에 비해서의 상대적 위치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예산 규모로 따지면 잘 아시다시피 SIT는 이제 CRO 매출 기준으로 보면 5천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세계 신약 임상 시험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익적 임상 연구는 뭐 여러 경로를 다 합하더라도 이 정도 2, 300억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 연구가 어느 상황인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기대하는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진단 기술이든 치료 기술이든 비용도 줄어들고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너무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이는 용어 파이낸셜 탁시시티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환자들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코프는 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뭐 대표적인 오가니제이션이죠. 코크란 리뷰에서 해마다 콜로퀴움을 하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스스로 코크란에서 이제 이 에비던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한 예로 이 할머니는 80대 할머니인데, 당뇨, 디프레션, 하트페일리어 등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노쇠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드시고 계신 약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8가지를 먹고 계세요. 하나하나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RCT를 하거나 뭐 어떤 스타일이. 그런데 할머니는 많은 시간을 이 약을 18개를 먹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로움을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 갇혀 있다시피, 동영상에 보면,
예, 그 다음에 그냥 외길로 한 곳에 그냥 약만 먹고 있는 거지 실제로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을 그 의미 있는 삶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RCT로 에비던스만 축적하면 이게 이 할머니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나는 이제 그 반성을 코크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험공단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공단 부담금이 14년에서 20년 사이에 61% 증가했습니다. 이 공단 부담금도 결국은 국민이 보험료로 내는 거죠. 예. 법정 본인 부담금 마찬가지고 비급여 진료비 그러니까 총 진료비가 5, 6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는데 비해서 아시다시피 예. 진료비는 56% 총 진료비가 근데 보장률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걸 기술 중심의 의료로 이게 계속 지금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예를 잠깐 들면 영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드린 거하고 가장 근접한 모델이 벵가드라는 모델인데 여기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는 암 환자가 암이라는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걸 이걸 각각 나누어서 접근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있는 프라이머리 케어, 어큐트 케어, 커뮤니티, 홈을 통합해서 리소스를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중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런 노인 환자들 경우 앞서 보였던 할머니처럼 여러 의료기관에서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부작용 혹은 비용, 뭐 낭비적 요인을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게 대표적인 벵가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의 후생성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2035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 다섯 개 키워드를 보면 양에서 진로, 환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치료에서 돌봄으로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는 세분화보다는 통합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밸류 베이스드 케어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공단 내지는 심평원에 해당한 CMS가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리소스를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 건가 하는 시범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5년을 끝내고 지금 세컨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시면 뭐 퀄리티 케어를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그 참고하실 사항은 예, 24시간 7일 그러니까 1년 어느 시간에나 환자의 응급 전화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윤생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어떤 그 단위별로 환자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단위 내에서 메디컬 레코드를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누군가가 당직을 하면서 환자의 의료 문제를 트라이지를 해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혼자서 그냥 고민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응급실 가던 거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냥 갑자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행위별 수까지는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하나 특이할 사항은 흔히들 이제 이는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를 하면 지불 제도를 인센티브의 그 퀄리티에서 인센티브화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해서 오히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인센티브라고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만스리 인헨스드 온콜로지 서비스라 해서 환자 1인당 160불씩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뭐냐? 리소스 코디네이션을 하라는 거죠. 의무 기록이든 코디네이션을 하든지 해서 환자 중심으로 그는 리소스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노력을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을
메디케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보면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여기서 의료기술이라는 건 저희가 말하는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에서 이제 근거를 그 염두에 둔 건데, 환자중심의 최적화란 건 뭐냐. 여러 상황, 한 상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 입장에서 뭐가 최선인가를 이제 가려서 우리가 전달하겠다. 일종의 이제 가치의 개념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가치란 뭔가 의료 현장에서, 저희가 뭐 말기암 환자를 계속 봐왔으니까, 예, 말기암 환자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 환자분들은 다 산소 포화도가 높습니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단다. 그건 근거가 있죠. 인공호흡기 따라서 산소 포화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은 뭐 상당 부분은 그는 인원만 임종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임종을 하겠다. 호스피스를 택한다. 이분이 잘못된 선택인가, 근거가 없는 선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가치의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하이폭시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로 가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 동일 환자에 대해서 압수와 같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겠는가 말겠는가를 담당 레지던트하고 주 보호자를 그 물어봤을 때 의견이 일치할 확률이 40%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에비던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 70대 할아버지가 흡인성 폐렴으로 계속 응급실을 오십니다. 그때마다 항생제 쓰고 또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오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뭐 누가 그 환자의 균을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 다음에 폐렴을 쉽게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하겠다. 이건 굉장히 연구자의 기술 중심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할아버지의 상황은, 예, 우리 소셜워커가 그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1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독거노인으로 있으면서 술을 또 좋아하셔서, 예,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토할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 상태는 나쁘고 술을 드시고 토해서 이제 폐렴이 반복된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 독거 노인의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케어 플랜을 짜주지 않고는 의료기관에 반복해서 응급실에 와서 항생제만 맞는다고 이 할아버지의 폐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는 시각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비던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치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예, 이게 뭐 둘 다 높은 경우 뭐 쟁점이 없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아직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는데 소셜 리더가 굉장히 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비던스 스메디신하고 밸류 베이스 헬스케어가 뭐 별개의 문제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예, 어디까지 이 에비던스에 근거하고, 예, 근데 밸류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라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처음 출발한 건 밸류 포 머니라 해서 경제성 평가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죠. 근데 이게 밸류라는 게 코스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뭐 개인적인 가치, 테크니컬 밸류, 그다음 분배의 원칙, 소셜 밸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강의의 밸류 베이스 헬스케어를 EU도 제창하고 WHO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양한 밸류 중에서 결국은 어디의 입장에서 최선을 택할 건가?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 뭐 콘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피코리도 페이션트 센터다라는 용어를 택한 게 아마 그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도 이게 제약회사에서 SIT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의 환자들을 주로 근거로 자료를 삼지만은 실제로 노인이나 소아 이런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들 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모아야 실제 응용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지원해 왔던 과제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입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잘 조절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에 이제 이 환자분들이 이제 연관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이분들이 그러면 통원 치료를 잘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뭔가? 그 가족의 지원이 안 되는가, 사회적 지원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남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다기관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과제로 과거에 마요카델 임팍션, 심근경색 환자는 병원에서 심장 제어를 하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장기 입원의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그 커뮤니티 리소스를 함께 활용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험 퇴원 환자를 해서 이분들이 퇴원 후에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다음에 중증 질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재택의료와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이런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몇 가지 슬라이드로 요약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해왔던 뭐 의료랄까요? 연구군은 대부분 기술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분절적이고 전문화도 굉장히 그 버티컬하죠. 수직적으로 뭐 서버 스페셜리티로 계속 나누어 가지고 있고 파트너리스틱한 결정이 주를 이루고 양을 중시하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이제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서 가치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의료 자원을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역까지 리소스를 코디네이션 하든지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고 전문화도 이런 버티컬한 그 수직적 전문화는 한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직종이 뭉쳐서 접근하고 셰어드 디시전, 질적 향상 등이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에비던스라는 건뭐 우리가 뭐 유전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코디네이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가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한가? 의료 자원이라는 게뭐다 아시다시피 한정돼 있는데 뭐 새로운 의료 기술을 현장에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항상 갖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낭비적인 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거해야 이게 들어오는데 그 제거 받아들이고 제거하는 어떤 원칙은 어떤 에비던스에 근거해야 되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의료 시스템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원을 아까 우리나라 그 공익적 임상 연구가 뭐 1년에 한 2, 300억 투자되고 있다는데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는가? 영국은 NIHR이라는 조직이 NHS 예산의 1% 이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체 NHS 예산이 100억 파운드인데, 그 중에 1%면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전체 150조 예산에서 1%, 1.5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그 다음에 미국의 피코리도 그 펀딩 소스의 20%만 국고고, 80%는 보험입니다. 민간 보험이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든. 이두 나라의 그 어떤 철학은, 이게, 이런 공익적 임상 연구를 이 결과가 나온 것이 결국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년에 아까 본인 부담까지 다 합하면 1년에 100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1년에 영국 수준으로 이런 연구를 공익적 임상 연구를 한다면 1조 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2, 300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에비던스는 리얼월드고 그 가치는 환자 입장에서 이런 자원들을 연계하는 거고 정보를 연계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또 그걸 재평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후속 연구로
선순환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